한부모 가정이나 차상위 계층의 자녀들을 돌봐주는 고마운 곳, 지역 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다음 달 5일까지 문을 닫아야 해서 걱정이 큽니다. 때문에 지역 아동센터의 직원들, 아이들 끼니 굶지 말라고 도시락을 배달하는 등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점심시간을 앞둔 진주의 한 지역 아동센터. 평소에는 아이들로 부쩍거릴 시간이지만 센터는 텅 비었습니다. 대신 도시락을 준비하는 센터 관계자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지역 아동센터는 임시 휴원에 들어갔지만 센터에서는 아이들을 위해 이처럼 매일 도시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센터가 문을 닫으면 아이들이 끼니를 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아이들이 제대로 된 급식을 하고 이제 돌봄에서 소외되지 않게 하는 게 저희의 일이기 때문에 이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락은 아이들 집으로 직접 배달되며 안부도 살핍니다. 어디 아픈 데는 없지?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해. 그래 맛있게 먹어라. 문을 열 수밖에 없는 지역 아동센터도 있습니다. 이곳이 아니면 돌봄을 받기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입니다. 센터에서는 감염을 막기 위해 집단 활동보다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개인별 교육이 진행됩니다. 챙겨야 할 것이 많아 업무 부담은 가중되지만 돌봄은 하루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힘들죠. 힘들는데 지금 나라 상황이 그러니까 우리도 국민이니까 어떤 일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조금씩 힘을 모으는 거죠.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지역 아동센터 긴급 돌봄을 이용하는 아이들은 경남에서만 770명에 이릅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